예, 일단은 회사에서 이제 동시 컴백을 이제 제안했는지 아니면 두 분이서 동시 컴백을 제안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어떻게 이제 컴백 과정이 좀 이루어지는지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. 뭔가 예.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뭐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네. 대표님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편하게 말하는 요즘 근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회사 들어가기 초반이라 네.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네. 누가 먼저 나가면 좋을까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렇죠 이제 보통 회의할 때 누가 먼저 나가면 좋겠니? 이런 네, 얘기죠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셋 다 네. 눈을 서로 동시에 마주쳤는데 서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약간 네. 무언의 대답이었던 거죠.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. 저도 예. 빨리 최대한 나가고 싶습니다. 대표님이 그래? 그럼 둘 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건가? 하고 그러면 예. 둘이 같이 나가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?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. 천천히 계속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연습실에서 예. 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네. 편안한 회의를 하거든요 분위기가 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. 뭔가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았다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네. 회의하기도 애매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. 같이 해보면 어떨까? 아. 오 그것도 괜찮은데요? 같이 하면 이런 거 해볼까요?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. 회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좀 더 편안한 이야기의 장. 네. 네.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쵸.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양보를 안 한 거죠, 사실. 아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다. 예. 네. 뮤직비디오 날짜도 먼저 찍어야 된다. 뭐 이런 티격태격함도 있었고 네. 감독님들 쟁탈전도 있었고. 감독님들 쟁탈전도 있었고. 네. 그리고 뭐 연습실 사용하는 쟁탈전이 좀 심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. 불꽃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 불꽃이는. 아니 근데 진짜 그냥 공과사죠. 예, 공과사죠. 예. 서쪽으로는 정말 서로 간에 이제 또 응원을 해줄 수 있고. 네, 응원해주죠. 예, 응원해주고 하지만 이제 이것 또한 또 경쟁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예, 조금 시키었다. 경쟁이라고 생각하진 네. 않는데 저를 자꾸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아, 던 씨가. 네. 그래서 나의 경쟁자 막 이렇게. 되게 멋진 경쟁인 것 같아요. 네, 선의의 경쟁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. 또 우리 또 질문 주실 비자님. 네, 던 씨께서는 약간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 혹시 이렇게 같은 시기에 컴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 첫째 궁금하고요. 네. 그리고 두 분이서 듀엣으로 처음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. 저는 처음에 보도자료를 보고 네네. 같은 날 컴백한다고 해서 그래서 듀엣으로 앞으로 나올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뭐 네. 듀엣 제안을 받았다는 적은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. 좋습니다. 예, 우리 던 씨 예, 네. 같은 시기에 나온다는 게 네. 예, 사실 조금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. 예. 저는 이상하게 뭔가 더 부담이 좀 덜 됐다고 해야 되나요? 뭐가 좀 그랬어요. 뭔가 혼자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처음인데 네. 혼자 진짜 잘 할 수 있을까? 뭐 물론 같은 이제 스태프분들도 있고 그렇죠, 그렇지만 그렇죠. 네. 이게 진짜 괜찮을까?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주눅 들지 않고 네. 그랬었는데 뭔가 이제 같이 한다고 하니까 네. 뭔가 조금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, 많이. 그렇죠. 네. 서로 간에 의지가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의지가 많이 됐고. 가장 저도 사실은 우리 오브라운 기자님처럼 현아와 던해가지고 저도 듀엣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현아 씨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따로 또 같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뭐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예. 네. 일단 네.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저희가 앨범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제가 앨범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까운 지인분들께서 그러면 같이 나오는 거냐 이번에 그래서 네?
아니요, 같이 아니다. 따로 나온다. 네, 완전 따로라고 생각하고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안 맞아요. 음악적인 스타일이나 서로가 하는 장르나 네.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리스펙하고 제가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. 늘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근데 같이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. 아, 같이 하라고 하면 절대 이게 사실 예 멋지긴 네. 하지만 네. 멋질 것 같은데 네. 굳이 그리고 대표님께서 네.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어떤 얘기죠? 둘은 한번 배틀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말씀을 아, 하시거든요. 듀엣이 아니고 배틀. 네, 근데 네. 생각보다 그 배틀이 조금 빨리 시작된 것 같아요. 아, 첫 배틀부터 아주 크게 예, 일단 맞지 않는다 예,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. 아직까지 서로 아까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, 조금 예.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서 안 맞죠? 아, 안 맞는다기보다 네. 아, 좀 어렵죠. 주고받고. 아, 예. 안 맞아요.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되는 거예요. 네. 네, 근데 뭐 만약에 제안이 서로... 들어와요. 그러면 할 생각은 있으세요, 던치는? 네? 뒤에 제안이 들어와요. 네. 그럼 할 생각이 있으세요? 아, 뭐 좋은 노래와 네. 뭔가 이제 뭔가 상상이 되는 그런 네. 그림이 있다면은 네. 할 마음은 있는 거. 할 마음은 있다. 네. 예. 그것까지 말씀드리고. 근데 본인이 또 네. 작곡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좀 네.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지금 이 자리에서 네. 모든 회의를 마치지 마시고 또 피디션 식구들도 있으니까 네. 예.